국민연금 들고 계시죠? 이 국민연금 운영을 잘해 주셔야 우리 노년이 따뜻할 텐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0.9%의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플러스 9%의 수익률을 내서 57조 원을 벌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고령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 수익률이 매년 5%가 넘는다면 이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많은 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전 민정비서관실의 특감 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함께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지금 검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25만 원이고요. 단속 첫날에만 1억 400만 원어치의 통지서가 발부됐다 이럽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작하는 건데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는 알겠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 타시는 분들은 이게 생업하고 직접 연결이 된 차일 확률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꽤 쌀쌀한 아침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충남 서해안과 내륙, 그리고 호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 한낮 최고 기온 2도에서 11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부터 날이 매우 추워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